3번 보겠습니다. 2번. 2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인데 우리 요약집 바로 304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304쪽부터 306쪽까지가 그 내용이니까 그따 써놓고 그것 좀 같이 봅시다. 304쪽부터 306쪽까지 한번 요약집을 한번 체크해보고 거기서는 한 번에 꼭 나올 거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에서는 꼭 나올 거니까 좀 체크를 해봅시다. 304쪽 요약집 보면은 먼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 꼭 아실 거? 발급권자는 누군가? 여러분이 농지를 지금 취득하려고 한다 아니면 중개를 해주려고 한다. 그 농지 소지 관할 자기 주소지 관할이 아니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면시장 구면 구청장 군이면 군수는 아니고 군의 읍장 면장이다. 이게 중요하죠. 군수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읍장 면장 꼭 아시고 이때 이네들한테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에도 농취증 발급을 요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받아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려면 처음부터 내야 되는데요. 이때 이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인이 농업을 경영할 목적 가지고 농지를 취득한다. 그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할 때에 무엇도 만들어서 처음부터 내야 되냐? 농업 경영 계획서. 그게 중요해요. 뭘 첨부해서 내야든가 농업 경영 계획서. 그 농지 취득에서 이렇게 농업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농업 경영 계획서. 그러면 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거기다 적어서 내냐? 기재서 내냐? 기재사항이 두 번 나왔어 최근에. 그래서 기재사항은 세 개밖에 없으니까 세 개 꼭 기억하십시오. 취득하려는 농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농지 면적 기재하면 되고 그 취득에서 그 농지 이렇게 농사를 지려고 합니다라는 노동력 확보 방안, 농업 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 쓰면 되는 겁니다. 뭐 경운기, 호미 뭐 이런 거 쓰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가 그 또 다른 농지를 취득하게 될 때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이용 실태, 현재 내가 농지에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농지의 이용 실태도 기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내용을 기재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며칠이면 발급권자가 검토해서 바로 발급을 결정 알려줄까요? 4일이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농취증을 발급받았다면 이거 뭐 하는 데 쓰는가? 동그라미 1번 나와있죠. 등기할 때에 청부서 내는 것이죠. 등기할 때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는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6개 있어요. 알죠? 이때는 농사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농지를 취득한 만큼 농업경영계획서는 낼 필요 없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발급받아서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처음부터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등기 안 해준다. 그러면 농지취득 못한다 이거죠. 그래 어떠한 경우냐. 오른쪽에 기억내는 디귿을 미음 비읍 슛 이거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체 종묘 생도 농업기자재를 생산한 자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로 그 농지를 좀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는 실습지 연구지 이런 것은 농사지려고 한 거 아니죠. 그래서 농업 경영성 낼 필요 없다. 하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서 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둘째 그 주말 이게 잘 나오죠. 주말 첨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주말 첨 영농도 뜻을 써놨죠. 주말 첨 영농이 뭐냐면 농업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위하여 취미할 생활 이어갈동으로 농작물 경작 잔여생물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주말청으로 합니다만은 주말첨 영농을 하고자 천년부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농취증 발급을 요한다. 그러나 농업 경영에서는 낼 필요 없다 이거죠. 또 이것이 중요해. 우리 일반 사인들이 농지 전용할 때 하가 신고 마취에 정하는데 농지 전용 하가 마친 농지
농지전용 신고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 합니다. 그럴 때에도 농업 경영세는 낼 필요 없지만 농지는 발급받아야 된다. 이건 농지 전용하려고 취득한 만큼 농업 경영세는 낼 필요 없죠. 그러나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된다. 이거하고 저 밑에 외해 보면 외해 밑에 2번 농지 취득 시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해서 밑에 그 중에 네 번째 농지 전용 협의 마친 농지 그것 중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어요. 그러나 농지 전용 허가 마친 농지 농지 전용 신고 마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해야 한다.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리을 농지개발사업기관의 농지로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취할 때 그 다음에 미음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서 바로 최상 이건 이제 경사지에 있는 어떤 산언제 같은 경사지 곳에 있는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서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으로서의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는 농업경영세는 낼 필요 없지만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또 비읍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토지 중 그 비축위원회에서 이건 비축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토지로서 바로 줄거 이제 계획관리지역하고 자연녹지에 있는 땅을 미리 주택용으로 비축하려고 주택 건설하기 위한 땅으로 비축하려고 어디에서 취득합니까? 지금 한국농어총사입니까?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까? 그것도 체크해.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그게 중요해. 한국농어총사가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용지로 쓰려고 바로 비축차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는 농업경영서는 낼 필요 없지만 농지취득자격증은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거하고 밑에 농지취득할 때 농지증 필요 없는 친구도 있거든요. 저 밑에 밑에서 세 번째 한국농어총사에다 줄 거예요. 밑에 칸 그거하고 비교 한국농어총사가 농지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왼쪽 페이지 봐봐요. 왼쪽 페이지 아까 농지취득자격증명 원칙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 해가지고 가로 열고 농업인과 농업법은 그것도 체크해봐요. 농업인과 농업법인 왼쪽 페이지 원칙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원칙에서 가로 안에 농업인과 농업법인 있죠.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를 농업 경목지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오른쪽에 농지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필요 없는 경우 해가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농업법인 합병 거기다 A 농업법인이 농지 몽땅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B 농업법인이 농지 몽땅 소유하고 있다 근데 B 농업법인이 A 농업법을 흡사합병됐다 합시다. 그러면 B 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A 농업법을 넘어올 건데 그때는 등기할 때에 농지증 필요 없다 이겁니다. 합병은 농지증 필요 없다. 그거하고 꼭 헷갈려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증 필요 없는 경우 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총사 얘네들은 농지증 필요 없어요. 농지 취득할 때 상속으로 농지 취득할 때 그리고 그 은행 등이 그따 써봐요. 담보농지 앞에다가 은행 등이 이렇게 써봐요. 은행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한다. 지네들이 농지 소유자한테 돈 빌려주고 농지에다 저당권 설정해놓고 변제기한 도래했는데 바로 안 갚아요. 그래서 그 농지를 경매에다 넣어버려서 이해상 유찰돼서 지네들이 저당권자인데 지네들이 직접 입찰해서 낙찰 받아갔다. 이런 것들을 은행 등이 담보로 취득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럴 때도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 마친 농지 중요하고 합병 농지증 필요 없고 농지 원래 한 필지였는데 바로 갑의 사형제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아가지고 바로 그걸 네 개로 쪼개려고 합니다. 사형제가. 그때 네 개로 쪼개서 공유농지를 분할해서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농지였지만 자기 농지인양 평온 공연하게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럴 때 점유 취득세가 인정될 수가 있죠. 그걸 시효 취득이라고 그래.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점유 취득시효는 몇십 년 지나야 된다?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이런 거 했을걸. 그때 20년 동안 그렇게 자기 농지인양 농지소유자 간섭 없이 농사 지었던 것이 입증되면 농지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그때는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농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발동해서 농지취득할 때도 농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공유시민 매립 농지취득할 때 수용으로 농지취득할 때 이럴 땐 농지취득함에서 농지는 필요 없다. 밑에 별표들이 아주 중요해요. 아까 다 설명한 것들인데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에 그것도 줄 것이고, 그럴 때는 농지증 발급을 받지 아니하지만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해당으로 취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았는데 꼭 구분하시고,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발급받지 않죠. 그러나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받아야 한다. 중요하고, 별표 이것은 우리가 국토개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으로서 여기다 묶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농지법 제8조에 지금 기종되고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농지법 8조에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규정은 무슨적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냐? 도시적. 도시적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도시적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도시역적 무슨 지역에서는 적용되냐? 녹지적. 그렇죠. 녹지적에서는 적용된다. 그 말은 농지취득하면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녹지역은 세 가지를 내포한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런 도시역적 녹지역에서는 적용됩니다. 그런데 도시역중에서 녹지역이 있다? 녹지역에 있는 농지인데 이것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해서 취득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여기가 녹지역인데 여기에 농지가 있었다? 여기다 도시군가로 여기다 무슨 도로 설치하겠다, 공원 설치하겠다라고 결정된 땅을 도시군계획시설 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해서 그 농지를 취득한다? 그럴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 때에만 녹지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적용되므로 농지증 발급을 한다. 이게 중요하니까 꼭 이해하고 잘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전 국토가 있는데 여기 농지가 있건만 여기다가 농지가 있는데 여기다 주거지역이다라고 지정하려고 그래요. 용도지역을. 또 여기 농지에 있는데 상업지역이다라고 지정하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농지에 있는데 공업지역이다라고 지정하려고 그래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다라고 하는 용도지역은 누가 지정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누가 지정합니까? 법적으로 국토교통부장도 지정할 수 있고, 이거 용도적 아닙니까? 이거 용도적. 국토교법에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국토교법상 이런 것들을 용도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도 지정할 수 있고, 그렇죠, 시도사도 지정할 수 있고, 또 누구도 지정할 수 있냐? 대도시장까지. 대도시장은 자기 지역에 있는 곳에서만, 그리고 시도사도 자기의 관할 지역 내에서만, 국토교통부 국토 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법적으로 이네들 한데 이네들을 이자를 주무장관, 그래 주무장관 뭐라 한다고요? 주무장관. 이네들을 지자체장이라 그래. 이 지자체장이라든가 주무장관이 국토교법에 따라 농지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개발용도적인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라고 지정을 하려 할 때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할까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알죠? 뭘로? 도시 군가로. 그때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고자 할 때는, 자, 이거 농지가 포함된데 주상공으로 지정한다 할 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개발 용도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지정합니까? 아니면 보존을 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할까요? 개발. 그렇죠? 주택을 여기다 건축해서 개발해야 된다. 상가를 건축해서 개발해야 된다. 공장을 건축해서 개발해야 된다. 이런 목적 가지고 지정하죠. 그래서 우리 법서는 이 주무장관이라든가 지자청이 이 농지가 포함된 곳에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될 때에 그 절차상 바로 관할, 그 관할이 아니라
그 농림축산식품장관, 농림축산 이 장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무슨 협의냐? 농지 전용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 영도 정신할 때 아까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나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그럴 때 그냥 결정해요 절차가 있어요. 입안하죠. 도시 군가로 입안한데 입안할 때 바로 이 농지가 포함되는 땅을 개발로 가기 위한 주거적 상업적 공업으로 하게 하는 것이 그 토지 특성상 작업한가라는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기초사 끝나면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때 주민 의견 청취할 때 공청이 열까요 아닐까요? 1. 공청이 연다. 2. 열지 않는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열죠. 네. 공청이 없다. 미리 도시 군관리 안을 만들어서 주요 대응을 두 개 이상 일관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바로 며칠 이상 열람식인가? 14일 이상. 그렇죠? 그래 열람기간 정해놓고 주민들 의견서 제출이 있게 되면 타당할 때 반영해 주죠. 그때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리는데 열람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만 주민들 의견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제출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열람기간이 싹 끝나면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며칠 내 의견 제출한 주민에게 이방권자께서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까요? 시간 없으니까 60일에 며칠이요? 60일. 그쵸? 그래 이때 이 주민 의견 청취는 반드시 걸쳐야 될까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반 절차상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상으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요청이 들어왔다. 이 절차 생략해 달라고. 또 경면상을 담아서 말한다. 그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절차 걸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 걸칠까요? 안 걸칠까요? 걸치죠. 위반했어. 위반해가지고 최종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할까요? 여기다가 주거지다 상업지다 공업지다 진행할 때 그냥 결정의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죠. 협의도 걸치고 심의. 이때 관계 기관장들하고 협의하죠. 이때 이거 하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하든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자체장이 지정하든 바로 협의할 때 농림축산식품장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협의하냐? 농지 전용해도 됩니까? 라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협의를 꼭 하게 돼 있어. 협의를. 협의를 한다. 협의를 해가지고 다 결정해서 고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용되면 고시하자마자 효력 발생해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이 돼버리죠? 그러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에 편입된 농지 경우는 바로 뭐가 이루어진 농지라 하느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다 이렇게 해요. 뭐라고?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다. 그러면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니까 여러분이 주거적인 농지, 상업적인 농지, 공업적인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 아니면 또 여러분이 중개를 해주려고 한다 라고 할 때는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처음부터 등기 시행해야 된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농증 발급받지 않고 바로 등기 시행하면 된다. 바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아까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의 경우는 농지증 발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것은 농지 전용 허가도 받은 걸로 간주하고 농지 전용 신고도 마친 걸로 간주합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농지를 취득해서 아니면 중개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한다. 개발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이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떨어져야 전용해서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칠 수 있을까요? 농지 전용 허가 신고 거칠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농정화가 신고 맞춘 거 간주한다. 여기까지 알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녹지적 있잖아요. 녹지에 있는 여기 녹지라 합시다. 녹지겠다. 바로 녹지가 있는데 여기 농지가 포함됐구만. 농지를 포함하여 여기 있다. 기반수를 지금 무슨 공원을 설치한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하려 한다. 이때 이걸 결정할 때도 무슨 경우로 결정할까요? 도시 군과 이 절차 똑같이 걸쳐서 하는 거죠. 이 절차를 걸쳐서 해. 이때 그 여기 공원 시설부로 딱 묶으려고 한다. 그럴 때 이 절차 걸쳐서 묶은데 딱 이렇게 결정 고시하면 그걸 도시 군 계획 시설로서 결정 고시했다 그러죠.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로서 결정을 하게 될 때 절차상 농지가 포함되게 되면 미리 똑같아 이렇게 이걸 해야 돼.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야 돼. 이해돼요? 이게 그래서 이 절차상 농장하고 협의를 해서 딱 결정고시 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결정된 이 부지를 도시 군계획 시설부라 하는데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에 편입돼 있는 농지도 이미 뭐가 이루어진 상태냐? 농지 전용 협의가 이루어진 농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농지를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는 자가 취득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 여기까지를 이해해두시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농지적의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이렇게 알아시고 피도시역에 있는 것들 관리 롱램 차이는 보냐죠. 역시 농지증 발급을 요합니다. 여기까지 연결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여러분이 그래 이제 다음에 실무적으로 나가서 하면 또 활동할 때게 여기에 있는 농지가 나왔다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가 있는 것이 공매에 나왔다든가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바로 법원에서 또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여기 있는 농지 취할 때 농지증 받아서 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예 내도록 할 수 없다. 적용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완벽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함정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88페이지 2번.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을 요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상속은 농지 필요 없죠. 2번 시효 완성도 20년 필요 없죠. 협의 필요 없죠. 공유수면 필요 없죠. 바로 5번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한다. 그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증 발급을 신청하게 되고 며칠 기다리면 답이 나오냐? 4일 이렇게 하시고 3번 보겠습니다. 3번이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아까 6가지 했었죠. 이 내용은 우리 요약집 305쪽에 있었습니다만은 아닌 거 1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아예 농지증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배제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이거하고 4번하고 헷갈려서 한다. 농지허가 농지증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할 때 농지증 필요합니다. 2번 3번 4번 5번 다 필요하죠. 1번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농지증이다 옳은 거 1번 농지증 발급권자는 시도사 틀렸죠. 그래 시장 구청장 읍장면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2번 시완성 농심 필요 없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시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증을 발급받은 것이다. 발급받지 않고 그래야 되죠. 3번 주말 취업농은 농증 필요하죠. 근데 발급받지 않고 틀렸죠.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4번 농업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농지증 필요하죠. 그런데 발급을 요하지 않는다 들렸고 5번 농지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시작할 때 농지증을 처음 벌써 됩니다. 그러려고 이거 발급받죠. 맞고 그 다음에 5번 농지증 틀린 것 1번 국가 지자체는 농지증 필요 없죠. 맞고 2번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 아까 상한이 세 가지 있었죠.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 범칙한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써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 합병은 농지증 필요 없다. 4번 협의 농지증 필요 없다. 5번 발급권자는 시장
구청장 틀렸죠. 군수가 틀렸죠. 군수가 아니라 읍자민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번 농지증을 발급받은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동안 딱 쳐놓고 농업경영서 작성할 때 바로 기재할 사항 세 가지 있는데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건 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 미흔, 미흠이죠. 세 가지 달달달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주말 첨용농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주말 첨용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당연하죠. 우리 도시민들도 주말 첨용차 소유를 인정받죠. 2번 주말 청룡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경영서 작성은 해서 낼 필요 없죠. 그러나 농지증 발급을 하죠. 그 다음에 3번 주말 청룡을 하려고 농지 취득하는 경우 정당한 사업 시 주말 청룡을 이용하지 않았다. 농지를 지금 주말 청룡을 하겠다라고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네요. 그러다가 풀밭으로 만들어놨네 보니까 주말 청룡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관할 시장에서 구청한테 들통났네요. 그러면 그날부터 1년에 싹 처벌해야 됩니다. 시장수 구청장이 바로 주말 첨용농을 이용하지 않고 있네요 라고 딱 인정하면 그날부터 주말 첨용차 농지 취득했던 소재는 1년에 처벌을 한다. 이거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그 다음에 이 4번 자 주말 첨용을 하려는 자가 농지증 발급 신청한 경우 발급권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으로부터 며칠 내 발급을 결정해서 알려주면 되냐? 2일. 이거는 농업 경영서를 작성해서 내지 않고 농지증 발급신청에 들어가니까 이틀 만에 이틀 만에 결정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 경영서를 작성되면 4일. 농업 경영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신청에 들어가면 2일. 5번은 주말 첨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별로 각각 1천점 뜻만 농지를 소유했다. 틀렸죠? 세대원별로 각각 하라. 세대원 전원 총 합산 면적. 세대원 전원 총 합산 면적.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넘어가셔서 394조 1번. 이것은 우리 농지에 대한 채무의무 규정인데, 우리 바로 요약집 311조. 거기다 써놓으세요. 311조하고 12조. 311조하고 312조에. 자, 그거 한번 보십시다. 보고 한번 문제를 푸는 게 좋겠어요. 자, 우리 요약 보시면은 311페이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농지 처분 의무입니다. 좋지. 자,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 농지 소유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로부터 몇 년의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하는가? 1년 수치 알아두시고. 1년. 그러면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농지를 1년에 싹 처분하느냐? 1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이니 아까 농업회사법 만들려면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가 3명일 것 같으면 3명 중 3분의 1은 농업인으로 꼭 모셔야 돼요. 그래 농업인이 가입해가지고 농업회사법 만들어서 농업회사법명으로 농지 엄청 몽땅 취득 소유하고 농사짓다가 그 농업인이 탈퇴했습니다. 탈퇴해버리면 그 충원시켜야 되거든요. 충원시켜야 농업회사법은 소유하고 농지를 계속 법으로 소유해 나갈 수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날 때까지 충원시키지 못하면 농업회사법은 소유하고 농지를 싹 팔아야 되냐? 3개월 이 수치 받으세요. 3개월 지날 때까지 충원시키지 못하면 농업회사법은 농지 대상 소유 못합니다. 1년에 싹 처벌해야 한다. 그거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주말 첨농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등등등 이런 사유로 그 주말 첨농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시장 그 질병 걸렸다 아니면 징집당했다 취약 때문에 또 선거를 통해서 당선돼서 공직에 취임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주말 첨농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라 보아서 농지 처분허가 면제돼요. 그런데 이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첨농농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가 걸렸다.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걸렸다 그러면 걸린 날부터 1년에 팔아야 됩니다. 3번. 3번이 좀 중요해요.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좀 받으세요. 농지허가 신고를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후부터
몇 년에 그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들어가도록 되냐면은 2년에 들어가야 돼. 2년. 2년에 안 들어가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농지 소유자는 1년에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1년에. 이 사유는 두 가지 사유에 다 걸려. 농지의 임의적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도 하고, 이 사유에 걸리면 농지소유자는 1년에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 농지 처분 의무 사유이기도 합니다. 2년은 중요합니다. 그래, 2년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죠. 안 들어가면은 바로 농지 1년에 처분해야 된다. 2년이라는 수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잘 나와요. 농지의 소유 상한, 상한에 따르면 상한. 아까 상한하면 몇 명이 생각나는다? 3명. 이 3명 중 하나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 3명 중 하나에 걸렸는데 그 상한선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났다. 그러면 이때는 전부를 1년에 싹 팔아야 됩니까? 초과분만 1년에 팔면 될까요? 그래, 그게 중요해. 전부를 1년에 다 처분한다. 그건 틀리고, 초과분만 1년에 처분할 의무가 적용된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됩니다. 2번으로 내려가서 이때 1년에 처분할 의무가 있는 농소유자 1년 이내에 안 팔고 있으면 관할 시장수 구청장이 다시 실사 나오셔가지고 바로 안 팔고 있으면 빨리 파세요라고 농지 처분 명령을 보내죠. 이때 농지 처분 명령은 몇 개월 내 처분을 하도록 보내는가? 6개월. 이 수치를 좀 잘 받으시고, 이렇게 처분 명령까지 내려가지고 기회를 줬는데 그 명령을 6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농지수 안 팔고 버텼다. 그러면 그 명령을 강제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이 있다. 그때 돈이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뭔가 이행 강제금이다. 그 이름을 꼭 아시고, 이행 강제금은 부과 금액이 중요하죠. 해당 농지가에게 20원. 부과권은 시장수 구청장 매년 1회 부과시킨다.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때 그 농지소유자가 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기 싫으면 6개월에 팔든지 아니면 바로 여기다 사달라고 매수청 것을 협의 중에 있으면 바로 이행 강제금은 부과받지 않습니다. 어디다 매수청할 수 있다고? 한국농어청사. 그때 또 한번 딱 치고, 한국농어청사지 한국토지주동사 그럼 틀려요. 그 다음에 시장수 구청에서 매수청할 수 있다 그럼 틀리고, 그 다음에 공시가가 원칙이지만 실거래가 되다 아니면 낮은가로 사도 할 말 없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서 보면 3번. 이 농지 처분 의무를 지금 받게 된 그 소유자가요 1년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실사 나가봤더니 농업 경영을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바로 또 한국 농어청사에게 위탁해서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팔아달라고 맡겨놨습니다. 그랬을 때는 3년간 직권으로 시장수 구청장은 농지 처분을 유예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때 농지수요가 처분을 유예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지 않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음에 대하여 처분이 유예된 농지 처분음만 없어진 걸 본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몇 년간 바로 직권을 유예 조치할 수 있는가? 3년간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번하고 3번에 1번, 2번, 3번을 보죠. 1번, 농지법상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의 처분 의무다. 옳은 것. 1번,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그 임해가지고 군수로 취임했다. 이거 공직취임입니다. 이번에 뭐 지방선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거에 바로 임해가지고 당선됐어. 그래서 군수로 취임했다. 공직 취임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휴경 상태에 빠졌다. 휴경하는 경우는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 처분은 면제됩니다. 일단 면제된다. 이때 이럴 때는 면제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농지 소유자 자기가 농사 짓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위탁경으로 들어가면 돼. 알겠죠? 뭐 하면 된다고? 위탁경영. 자, 그래서 면제되고요. 2번, 농지 소유 상한, 아까 3명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났다 그러면 소유 농지 전부를 처분해야 합니까? 일부만, 초과분만 처분해야 합니까? 초과. 그래서 전부가 틀렸고, 3번,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이내다? 1년. 그래서 6개월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이 좀 함정인데,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뭐 하려고? 전용하려고. 그러면 전용공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몇 년 이내에 들어갑니까? 2년. 근데 2년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이건 농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내가 농지 전용 신고 마치고 공사를 못 들어갈 정도로 질병이 걸려가지고 아팠어요. 그래서 이 처분을 좀 면제해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이유 불문해. 이유 불문하고 이것은 무조건 2년 안 들어가면 공사 안 들어가면 처분과 적용돼요. 그래 팔아야 돼. 그래서 질병으로 인하여 그것 이유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처분과 면제된다 할 때 면제된다 할 때 된다를 지어버려 되지 않고 처분과 적용된다. 4번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처분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은 왜 틀렸을까요? 농지수자가 시장에서 구청으로부터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어디다 매수청구라고 할까요? 한국농어청사. 근데 한국토지중공사에 따라 매수청구할 수 있다 했죠. 기출문제 보면 장난을 막 여기저기 쳤죠. 자, 한국농어청사에 따라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모셔서 2번 농지의 처분 명령과 매수청구 이행관계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농지수자가 소유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아까 발생했다.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죠. 그 사유가 발생한 후 몇 년에 농지 처분해야 되는가? 1년. 그리고 2번 시장수 구청장 그 처분 의무 기간 내 그따 줄까 봐요. 처분 의무 기간 내 그따 줄 것이 1년 이내. 1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수에 대해서는 몇 개의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는가? 6개월 수치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죠. 이 시장수 구청장이 농지 처분해 그러면 빨리 팔아라라고 이끌어 팔아라 농지 처분을 내렸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해당 농지가에게 얼마까지 이행관계를 부과해도 할 말 없냐? 20, 30이 틀렸죠. 부과할 수는 1년에 한 번씩 그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맞습니다. 3번은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면 4번 보죠. 4번 보시면 농지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기 앞서서 거기 보면 대리 경작이 나올 거요. 대리 경작에다 줄 것이고, 대리 경작은 여러분이 자 대리 경작자다 남은 농지 가가지고 시장수 구청한테 대리 경작 지정받아서 농사지었다 그러면 수확량 다 가져와 버리면 됩니까? 토지 사용으로 줘야 됩니까? 토지사한테 줘야 되죠. 얼마 주냐? 쌀 열 가마를 생산하면 몇 가마 갖다 주면 될까? 한 가마니 그게 10% 알겠죠? 10%를 갖다 주는데 수확날로부터 몇 개월에 갖다 줬냐? 2개월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농업회사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인 명의로 농지 모공땅 취득소에서 농업 경영을 하면은 업무 지평을 갖는 자 중 농업인의 지를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모셔야 되냐? 3분의 1. 그래서 답은 바로 10%하고 3분의 1 되겠죠? 2번이 답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나와 있죠. 이 내용으로 가기 전에 우리 요약집을 좀 대리 경작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대리 경작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체크할 게 있는데 312페이지 312페이지 자 대리 경작 대리 경작관에서 대리 경작은 먼저 농지 소유자가 있다. 자기 농지라고 있어 농산 취급 방지했다. 정당 이유 없이. 그리고 나무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차받아서 지금 임차받아 농사를 지키려고 돼 있는 자가 있다. 임차인. 근데 그 자도 나무 농지 임차받아서 농사를 안 치고 있다. 풀밭 만들어놨다. 이렇게 되면 국가 경제로 손실 크죠. 그래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일을 하지 않고 있다. 농지에서. 그러면 이걸 유효농지라고 그래. 유효농지. 유효농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 국가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그 관할 시장수 구청장이 적법 절차 거쳐서 농지 소유라든가 농지 임차인을 대신해서 일정한 자를 농사 직해해서 보내는데 대신 농사 짓도록 그래서 그걸 대리 경작제라 하죠.
이때 대리 경작자, 대리 경작자, 대리 경작을 할 수 있는 농지, 대리 경작을 할 수 있는 농지는 유효농이라는 거, 유효농자하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쉬고 있는 농지는 휴경농이라는데, 휴경, 휴경농지와는 달라요. 그래, 유효농지에 대하여 바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꽃이 있다. 근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다 10년 동안 고추 농사를 했더니 계속 지력이 약화돼서 탄저병이 생기고 그래서 농사를 질 수 없다. 그랬더니 어때요? 이런 피해를 방지하겠어. 연작의 피해, 연작 피해를 방지하겠어. 좀 쉬게 해야 되겠죠. 지력을 증식하기 위해서 이걸 잠시 휴경한다 그래. 쉬는 것이 좋죠. 우리 머리도요 좀 쉴 필요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좀 쉬고 쉬고 그래야 되지. 너무 계속 밀어붙이면 머리가 열나가지고 과부하 걸려서 잘 안 들어옵니다. 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국민들이 산 등산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싹 산을 짓밟히는데 한 10년 동안 등산하게 하고 산을 이용하게 하고 한 또 10년 쉬게 해야 돼. 이렇게 휴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듯이 이렇게 휴경하고 있는 농지가 있다면 이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쉬고 있으니까 여기는 대리 경작자를 투입해서 대리 경작을 하게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연작 피해 지력 증진을 위해서 휴경하고 있는 농지는 대리 경작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것도 대리 경작자 설령 농사 짓고 있지 않더라도 대리 경작자 지정 대상이 아니냐 지금 적법 절차가 있어 이거 해놨어요. 이거 이 농지인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놨다. 농지용 신고를 해놨다. 맞춰놨다. 농지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 이때 이런 것들은 농사 안 지어도 돼요. 왜? 전용하려고 지금 허가 신고 이런 거 거쳐놨죠. 그래서 전용하려고 지금 잠시 농사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당한 목적 하에 지금 농사 안 짓고 있다고 봐서 대리 경작자 지정 대상 농지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적법 절차가 있어 이걸 근데 광물을 좀 캐가지고 여기다 적재하겠다. 이 또 골재 같은 거 여기 농지에서 좀 캐가지고 좀 사용해야겠다. 그때는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등을 받거든요. 허가라든가 신고 뭐 이거 국가 지자체는 협의 걸친데 이런 걸 거쳐놨다 그러면 지금 타용도를 이용하려고 한 만큼 농사 안 짓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리 경작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걸 유효농지라 하고 그런 농지에 대하여 바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해 나갈 수 있는데 대리 경작자를 지정한다라고 할 때는 덜커덕 지정해서 투입해서 농사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지정을 하기 전에 예고를 합니다. 지정할 거야 라고 예고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고하고 정시로 지정을 하게 되죠. 이때 지정과 지정 예고는 누가 하느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하게 됐어요. 이때 지정 예고를 해 농지 소유라든가 농지 임차인에게 야 농사 짓지 않고 있지 대리 경작자 지정에 들어갈 거야 라고 미리 예고합니다. 예고하면 농지 소유라든가 임차인이 농사 지으려고 씨앗 뿌리는데 풀이 싹이 나지 않고 속에서 알맹이가 썩어서 지금 농사 안 짓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농사 짓고 있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때 지정 예고가 있을 때만 이의신청을 받아줍니다. 지정 예고가 있었다면 그날부터 며칠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 있냐? 10일. 1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이의신청 받아들이겠죠. 받아가지고 답변은 바로 7일 내에 주게 돼 있어요. 그래 아무리 봐도 설득력 없는 이의신청이 그때는 거절하고 지정을 할 수 있어 대리경작자를. 이때 대리경작자가 지정돼 버리면 더 이상 이의신청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이때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때 누구를 갖다 농사짓게 해서 보내느냐 그 순서는 1순위 2순으로 나눠져 있어요. 바로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농업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농사짓기를 원하면 이자들을 우선순위로 매겨서 보냅니다. 이자들이 싫다 그럴 때는 바로 농업학교 있잖아요.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생산자 자체 생산자 자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농사를 지키러 원한 자가 있다. 그런 사람들을 이스로 선정해서 보냅니다. 이게 1순위고 이게 1순위다. 이내 들어가서 농사를 지켜야 되었다면 그 농사 질 때 몇 년 동안 보장을 해서 편하게 농사 짓도록 해야 되냐? 3년간. 그래서 대일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간 보장을 해줘야 되냐? 3년간. 이네들 가서 농사 잘 지키기 위해서 걸음 열심히 해가지고 가을에 수확 몽땅 하니까 다시 대일 경작 지침을 해제해버린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걸음 빠른 3년간이니까 3년은 보장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대일 경작자는 농사 짓고 나서 토지 사용료를 농지소자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데 수확량 10% 지급 시기는 수확일로부터 2개월에 갖다 줘야 된다 이렇게 좀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대리 경작 기간 만료 후 대리 경작자 지정 중지 신청이 나 있죠. 대리 경작 농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 경작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바로 대리 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 경작자 지정을 하지 마세요라고 시정서는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 시정서 구청장은 신청 받아서 일견에 중지를 바로 알리면 된다. 이런 것은 뭐 가볍게 받으시고, 키포인트는 3번하고 4번. 3번하고 4번. 그리고 누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서 보내야 되는가? 농업인, 농업부인. 이 정도를 좀 잘 받으십시오. 자, 문제 한번 또 봅시다. 대리 경자. 그 정도는 꼭 눈으로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가 나오죠. 397페이지 5번. 이 5번은 좀 쉬었다 할까요?